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교육,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교육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아홉 살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제 형은 어려서부터 그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총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우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때그 찬미가를 암송하면서 글자를 찬미가를 펴놓고 하나씩 짚으면서 한글을 스스로 깨우쳤고, 구구단은 이단만 아버지로부터 배웠는데 이가 하나면 이고 둘이면 사고 셋이면 육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3단부터 9단까지는 혼자 만들어서 스스로 외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장년한 신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천재라고 할수 있습니까? 제 형은 그렇게 총명했는데 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에게 걱정거리여서 아버지는 제가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제 형을 부르셔서 얘야, 정형이 좀 가르쳐줘라. 그럼 제 형은 저를 잘 가르쳐줬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잘 가르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묻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제 머리가 두뇌 잘 모릅니다. 그럼 형은 또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언제까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제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잘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역사를 이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시지만 잘 배우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좀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교훈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을 이 성경 안에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구원과 영생, 그것을 얻을 때까지, 배울 때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구원과 영생을 쟁취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아주 약간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하나님의 옷의 희기는 아주 밝았다, 흰색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머리털의 그 모습은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 머리카락이 양털 같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머리 색깔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하니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제 머리 색깔이 지끈지끈하지만 아직은 검정색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머리 색깔은 검정색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색깔이 흰색인지 검정색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머리 색깔이 희다, 양털 같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경험이 많은 분들의, 노인들의 머리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기에, 재판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머리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이지, 우리들은 머리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성장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와이프인은 일찍 이르시기를 교육의 목표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그대로 닮아가게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상이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 의견이 구구분분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장 2절입니다. 메시아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지혜의 영이라, 총명의 영이라,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지식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교사로서 오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11장 9절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지혜자로서 가르치실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라면 신약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가르치신 일, 곧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편하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을 불렀던 그 칭호가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랍비요. 이 랍비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선생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보통 선생님들, 그냥 랍비들은 가서 교육받고 그들의 지혜를 따라서 공부하고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서 그들이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들 중에서도 급이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른 것을 배우고 이렇게 된 선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르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예수님 선생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고
구원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기 가르치는 사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사입니다. 강사는 지식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학원 강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인격적인 교감도 없고 그 강사를 통해서는 지식만 전달해 받으면 되는 것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물론 말로도 가르치고 강의로도 설교로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교실에서 판설하고 금점질 쫙 거가면서 이거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과 함께 잠자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사람들 방문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신 교사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앞부분 다섯 권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토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그 토라라는 말을 한글로 율법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원래 토라라는 뜻은 가르친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오경 다섯 권 토라를 통해서 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역사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또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 선지서들은 율법서를 통해서 원칙을 배웠고 또 예언서, 그 역사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배우면 여기 선지서를 통해서는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 구약 성경에는 시편의 글이 있고 잠언의 글이 있고 전도서가 있고 이런 시가 문학서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에스더서라든가 룻기라든가 다니엘서 그리고 욥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룻기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교훈이 되고 분명히 쟁취해야 할 구원을 어떻게 쟁취하며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에 우리들은 착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선자를 통해서 배운 우리들은 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편서들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이 안에서 성장하고 이 안에서 배우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이 백성들은 과연 지혜 있는 백성이다 지식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 성장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들의 지혜에 감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만 산다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면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못된 습관에서 바람직한 습관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하면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생명으로 바뀌는 것,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이 교육의 결과이며 교육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모습을 사람들 하여금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즐겁게 사는 백성들, 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모습, 언제든지 그의 마음이 이렇게 들뜨거나 요란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고 평안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봄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30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그 뛰어난 지혜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지혜로운 말 3,000가지를 말했다. 잠언에 기록된 31장 기록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는 솔로몬은 교육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짐승들에 대해 책을 쓰고 새들에 대해서 초목에 대해서 그는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 잠언을 3,000개 이상이나 말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인데 우리들은 그 지혜를 순간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올 때마다 다 이해하고 배우고 우리 몸에 익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육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경험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글이라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내가 몸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그 지혜가 올 때에 깨닫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어렸을 때보다
연장자가 되었을 때 더 커다란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 혼자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은 그 제 손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 교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가르치는 것,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뭐 학교라든가 학습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것을 대체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서 11장 33절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런 방법으로 묘사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영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생명 얻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는 방법들을 말씀을 따라 가르칩니다. 계명을 따라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서 하는 말은 그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과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줘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마지막 때에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의해서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 절하게 되고 그 표를 받게 될 텐데,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이 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가르친 사람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도를 가르친 사람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 특별히 성경에 예언된 그 일들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는데, 3년 반이면은 학교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중학교 3년이죠. 어떤 곳은 4년인 곳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죠. 중학교를 4년 동안 한 나라들은 고등학교를 2학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은 3년 반보다 조금 더 기다란 한 4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영원히 영원히 배워도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그냥 가시지 않고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 계속 인도하고 가르치실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이 제자들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여기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가? 16장 13절. 성령께서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에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시는 일, 그리고 우리들을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때 누가 가르쳐 주는가? 우리 옆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일에 대하여 초대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 성령께서 가르쳐 준 바를 따라서 우리들은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 일반적인 과학이나 학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행동해서 있었던 바로 똑같은 일을 우리들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예수님께 직접 불러내신 제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도 읽을 때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준그 성령께서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가르친 그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것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따라 살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의지에 맡겨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